이렇게 저희가 무던히 무던히 그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4년 차에 리더스쿨러 입성하고 본부장 입성하고 나서 그리고서는 5년 차, 그러니까 1년 채 조금 안 됐을 때 저희가 로얄 마스터에 입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로얄 클럽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 저는 알았어요. 아, 애텀의 일이라는 게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넣어서 이렇게 가면 될것 같지만 분명한 건 정말 내가 절대적인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가 3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구나. 그때부터 제가 파트너분들에게 힘차게 해줬던 게 뭐냐면, 사장님들은 우리보다 훨씬 빠를 수 있다. 왜? 우리가 이만큼 회화받고 이 경험을 하다 보니, 정말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평범한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애터미 시스템을 완벽하게 활용을 하고, 팀워크라는 거를 정확하게 했을 때에, 그리고 내가 절대적인 시간과 절대적인 목표를 해놨을 때에는 분명한 거 우리보다 빠르게 될수 있다. 저희는 그게 정답으로 나왔었어요, 그때. 비로소 저희가 로얄마스터 입성을 하고 로얄클럽 들어갔을 때, 그 과정에서는 그걸 믿고 간건 맞습니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야. 왜 계속 그 말만 듣고 사업을 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 결과를 내버리니까, 아! 정말 이게 맞구나. 회장님이 말씀하신 애터미의 시스템은 이게 맞고, 이렇게 하면 평범한 사람도 성공하는 게 맞는 게 애터미구나. 지극히 평범하고 다단계 다짜도 몰랐고, 세상에서 뭔가 낙오가 됐었고, 인생에서 뭐 실패라면 실패할 수도 있었던 저희 김주 총장님도 애터미란 도구가 아니었다면, 정말 뭐 평범 이하의 삶을 살 수도 있었을 뻔한 사람들이 애터미라는 도구 하나 때문에 애터미에서 만들어진 애터미에서 하라는 대로 그것만 했더니, 플러스 나의 노력 했더니 정말 되는구나. 저희가 그때부터 파트너분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메시지, 사장님들은 우리가 증거다. 우리가 증인이고, 우리가 목표가 될 겁니다. 왜? 우리 같은 사람이 될 거니까요. 라고 말했는데, 저희 같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희가 초창기 때, 저희보다 능력 있는 파트너분들, 더 똑똑한 파트너분들, 더 유식한 파트너분들 너무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때 저희가 백날 첫날 이야기해도 그거는 너희 방식이니까 난 나의 방식이 있어 라고 약간 마이웨이를 갔던 분들도 저희가 완벽한 결과를 내버리니까 그분들이 그제서야 뭐 하더라? 인정하더란 거예요. 아 진짜 당신 말이 맞군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간절하게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결과물을 내면 된다. 누구와 가던 간에, 그쵸? 나와 맞든 안 맞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내가 목표지향적으로 달려가고 나서 결과를 만들어 놓고 나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원칙 중심 안에서 허튼짓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애터미라는 도구는 분명한 건 우리가 누구를 피해주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애터미 사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쓸데없이 나만의 생각을 많이 집어넣다 보면 일이 잘될것 같지만 희한하게 잘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애터미는 팀워크 사업이라고 했고, 나 혼자 할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자꾸 개인의 능력을 너무 믿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부부가 개인적으로 능력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개인 할수 있는 거 최대치 노력은 했지만, 더큰 것들은 누군가의 힘이거든요. 그게 1번은 회사고, 두 번째가 스폰서와 파트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나의 그 노력과 나의 끈기와 나의 인내로 그 나머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이 길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터미는 딴거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주는 그 순간 우리 사업은 되는 일인데 그게 언제냐. 내가 능력치를 발휘하고 이거보다는 분명히 그 길을 가긴 갈 거지만 야, 저 사람은 포기하지 않겠구나. 라는 느낌? 저 사람은 진짜 애터미에 미쳤구나.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수 있게끔 누가? 내가 아니고 누군가가. 그게 스폰서가 됐던, 파트너가 됐던, 내 주변의 소비자가 됐던,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야, 사장님은 진짜 성공하시겠어요. 사장님은 진짜 포기하지 않겠네요. 야, 사장님만 보면 안될 것도 될것 같아. 라는 그런, 결국에는 저희는 그릿이거든요, 그릿. 그죠? 열정과 끈기라고 봅니다. 정말 애터미에서 그 열정과 끈기만 우리가 지속적으로만 한다면, 그거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분명히 나온다고 봐요. 제가 예전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애터미를 하다가, 6개월 하다 그만두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막 리크루팅해서 이제 어찌어찌 애터미 갈때 나오셨는데 너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장점이 뭐였냐면 찍색을 잘해. 사람을 이렇게 잘 찍어. 뭐 소개시켜주고 야 여기 가봐 저기 가봐 막 이래요. 뭐 그냥 서로 존칭도 안 해. 야 저기 가봐 야 저기 가봐 막 이래요. 그러면 저보고 가서 리크루팅을 하던 제품을 팔던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자, 제가 명단에 이제 끊겼어. 없어. 그럼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죠. 누구를 위해? 그분을 위해? 나를 위해요. 자, 어디까지나 전체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위해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나를 위해 끝까지 하겠다라는 그 심지가 있을 때에 그다음 남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없는데 내 의지가 없고 내 목표 없는데 남을 위해 한다? 그런 분들 있죠. 하나도 안 움직이면서 저는 파트너를 위해. 하나도 일도 안 하고 저는 파트너를 위해. 이런 분들 있어요. 정말 앞뒤도 안 맞아. 애터미도 안 해. 근데 파트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파트너를 위해 저는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대. 정말 답답해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그 시간에 현장을 뛰던지 내가 그 목표를 세우겠다라는 심지가 내가 성공하겠다라는 심지가 있어야지만 그 누군가의 목표도 이뤄줄 수 있는 사람의 노릇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 그치 그 지인분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이제 어느 날에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뭐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올때뭐 세탁세제 몇 개랑 주방세제 몇 개랑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애터미에서 배워서 지금까지 써먹는 게 뭐냐면 언제나 웃으며 언제나 예스. 파트너가 언제나 뭘 원하면 예스를 해라. 더럽게 밉고 더럽게 싫어도 예스를 해라. 이렇게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예스 예스를 하고 갔어요. 갔더니 이제 뭐 어떤 가정주부 두 분을 앉혀놓고 본인이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때 이분이 뭐 세탁세제에 대해서 뭐 아메이 걸 쓰고 계시는데 애터미 세탁세제 써보고 싶다고 설명을 좀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설명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어제 좀뭐 피곤했어가지고 한숨 잘 테니 당신이 좀 설명을 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이렇게 온화롭게 얘기하지만 그때 이 가슴에서요 정말 울고라 불고라 정말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순간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지, 그죠? 내가 열심히 제품 설명하고 회사 소개하고 그때는 그두 분이 회원 가입하고 다 했어.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그 지인분한테 얘기하기를 했죠. 아, 오늘 너무너무 고맙다.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근데 중요한 건그 사람이 분명히 사업자 분이었단 말이에요. 사업자가 저한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내려오면서 제가 이제 말은 한마디는 드렸죠. 아,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소비자로 소개해줘서 하지만 우리는 팀이고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분들이 바라보는 지금의 이 순간, 우리의 행동이 곧 그들이 사업을 할 때의 모습일 건데 만약에 그 사람이 사업으로 나왔는데 당신처럼 자빠져 자고 사업 설명 할 줄도 모르고 제품 설명 해주지도 않고 스폰서한테 맡겨놓고 그렇게 한다면 저처럼 할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기분이 굉장히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건 애터미에서 그런 삶을 꽤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런 분들과. 그랬더니 결국에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분들은 떠나고 없어요. 정말 기본도 없이 나 편한 대로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은 떠나고 없고 남은 건 뭐예요? 제 통장에 돈밖에 안 남았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은 떠났지만 내 통장에는 그들이 소개해준 사람과 그들이 올려주는 매출이 남아있기에 내 통장은 두둑히 두꺼워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아마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오만 사람 다 만납니다. 그죠? 근데 그때마다 오로지 나의 그때 생각, 내가 정해놨던 나의 목표, 나의 꿈들이 잊지 않고, 그래, 내가 이까지 것도 못 버티나, 내가 다른 사회생활 갔어도 이런 꼴을 당하고 살 수도 있는데, 다른 데는 200만 원에서 끝나는 월급쟁이지만 애터미는 나에게 월 5천만 원을 갖다 줄 위대한, 그죠? 엄청난 빅 비즈니스니까 참자, 참자, 인내하자. 그리고 또 앞으로 나가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참기만 하면 안 되고 그 친구를 이렇게 진정시키고 난또 나가는 거죠. 또 나가서 또 만나고 또 얘기하고 또 만나 또 나가서 또 얘기하고. 그렇게를 6개월을 그 친구와 그 지인과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지인은 떠났지만 그 지인이 남겨준 인맥들과 사업을 하고 있더라.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이 그만두면 그 다음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믿고 싶은 사람마다 사랑이 붙게 되어 있는 건 마련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내 지인이라고 나만 보고 사업을 한다?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엉망진창인데도 내 스폰서가 너무너무 열심히 해. 그럼 그 사람 내 스폰서 바라보고 내 팀을 사업할 수 있고, 대부분의 그러니까 정신 멀쩡한 리더들은 누구 보고 사업해요? 애터미 회사와 박근혜 회장님의 마인드를 보고 사업을 하는 거지, 어느 한 사람의 그런 걸 보고 사업하는 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 애터미 사업하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사람 만나서 애터미 얘기하고 제품 전달하고 매출 올리고 또 신규 창출하고 회원 가입하면 또그 사람들이 언젠가 몰려와서 내가 사업 설명만 하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인프라 늘어나게 돼 있을 건데, 그죠? 분명히 그건 돼 있을 건데, 내가 누구와 어떻게 팀워크를 이뤄서 어떠한 사이클을 굴릴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난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나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이 짓을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 가슴에 품는 거죠. 너도 좋고 다 좋아. 네가 싫으면 어쩔 수 없으나 난다 좋다. 괜찮다. 근데 내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내 생각을 누르지 못하고 입으로 뱉는 그 순간. 그러니까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 너무나 그 바른 말을 따박따박 하는 사람도 그게 누군가에게 칼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말을 들을 준비가 안돼 있는데 내가 조금 안다고, 내가 조금 더 됐다고 너무 날카롭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베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냉철한 이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쉽진 않지만 하면 된다. 내가 자꾸 노력하고 연습하다 보면 좋은 습관들은, 그러니까 좋게 될 수밖에 없는 행위들은 내가 좀 어렵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진짜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저희는 애터미 하면서도 많이 배우고 있는 것 중에 지금도 그렇게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애터미 사업할 때첫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이제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 신뢰를 쌓고 서로 믿음이 쌓여야지만 우리가 팀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럼 내가 큰 꿈이 있고 큰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면 많은 리더분들과 많은 파트너분들과 그 신뢰 쌓는 연습을 가장 많이 해야 된다. 그 신뢰가 언제 많이 쌓일까요? 애터미 안에서. 아, 우리는 신뢰가 단단하게 쌓여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각자의 매출이라고 봅니다. 제 아무리 말로 내가 뭐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뭐 어때요, 뭐 대발이에요, 왕발이에요, 뭐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나로 인해 올라온 나만의 꾸준한 매출들이 시각적으로 보였을 때 저는 그게 정확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10년 안에 월 5천만 원을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고 그 10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10년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 10년간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일을. 나도 돈을 벌고 그 사람도 돈을 벌고. 근데 나만 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만 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오늘 애터미를 하면서 철저하게 느끼고 있어. 그래서 이걸 우리는 팀워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압도리도 다 잘라버리고 팀워크만 외치면 사람들이 몰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 근거도 없이 우리 도전해야 된다 내지는 유지해야 된다 외치면 오해를 하는 거죠. 왜저 스폰서는 나만 보면 맨날 도전을 외치고 왜 유지를 외치고 하느냐. 근데 우리는 이게 일이에요. 사업이고. 그러면 돈 버는 일을 해야 돼. 돈 버는 일을 애터미에서 도전 아니면 유지 플랜이고 뭔가 이런 플랜이 돌아가야지만 돈이 되거든요. 그거 아니면 뭐예요? 개인적인 분기 목표를 서로 소통해야지만 우리는 절대적인 목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볼륨이 있는 것들을. 자, 판매사는 혼자 갈수 있어요. 그렇죠? 판매사는 사람이 필요 없어. 그냥 매출만 올리면 되니까. 근데 팀장부터는 누가 필요해요? 사업자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매출 플러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점점점 직급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나의 조직을 함께 굴려줄 사업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느냐. 나의 조직을 만들고 리더십을 만들고 이 사이클을 굴리는 연습들을 하루아침에 할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언제부터 해야 돼요?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판매사를 갔어. 내가 세일즈 마스터야.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세일즈 마스터를 어떻게 갖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만나서 얼마나 내가 많은 현장에서 매출을 만들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근데 나는 그냥 아우 사람 만나기 귀찮아. 일단은 뭐 한 100만 포인트는 카드를 딱 긁을게. 긁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죄가 아니야. 근데 그걸 긁어서 제품을 내렸는데 현장에 안 가면 문제인 거야. 현장을 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 500만 포인트를 카드 다 긁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걸 들고 현장에 가면 되는 거지. 현장에 가지 않고 쌓아놓고 이제나 팔리려나 저제나 팔리려나 눈 뜨고 기다리고 있다가 누구한테 원망합니까? 도전시킨 스폰서와 뭐 유지플랜 시킨 스폰서한테 이제 주구장창 원망만 하더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 일은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뱉은 말들은 분명히 내가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파트너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내가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 파트너도 위험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저도 참 애터미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다단계에 무지했고 애터 마케팅을 몰랐었지만 애터미에서 벗어나보지 않고 애터미만을 해서 이 자리에 와보니까 애터미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 거구나.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를 알고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애터미가 내가 진짜 소비자를 하려고 하는 건지 부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 저 세미나에서 늘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는 월 5천만 원을 내가 죽을 때까지 받고 3대 3소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위대한 성공자가 되려고 하는 건지. 그럼 대부분 우리가 줌 미팅에 앉아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5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나도 지게차에 내가 10억 원 받아봐야 되겠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게 삶이었지만 유일무이하게 단 하나 있다면은 애터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애터미는 분명히 우리 회장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는 것만큼 되는 게 분명히는 맞는데 따라가줘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들.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사람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애터미를 전달해야 하지만 그 마무리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정말 차갑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나의 개인 매출들이 꾸준하게 올라와주고 있어야 한다. 그게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오토 소비자로서 오토 포인트가 오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와요. 근데 그게 되기까지는 나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나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나의 움직임 없이는 절대 오토적인 게 만들어지지 않더라. 자, 그런 분들 있어요. 코로나 터지고 뭐 어떤 라인에서는 그렇다 하더라고요. 아유 뭐 어차피 내 말도 안 들어. 난 때가 되면 가겠지. 임페리얼인데 어떻게 임페리얼 갔는지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엄청난 미팅과 엄청난 움직임과 엄청난 행동으로서 본인들이 임페리얼 목표를 두고 굉장히 긴 시간을 준비해서 그 자리에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임페리얼링 되신 게 아니라 짧게는 만 10년, 11년, 12년을 준비해서 임페리얼 가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고생과 그런 어려움을 따지면 그분들이 훨씬 더 많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 많은 노력을 했고 더 어려움 속에서 더 힘든 일을 하신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의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힘든 일을 하지 않고 되게 빨리 쉬운 걸 얻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갔더라? 하여튼 젊은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데 포항 가서 그랬구나. 쇼핑몰을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쇼핑몰을 굉장히 오래 했고 뭐 돈도 조금 벌고 있다 하더라고요. 좋다 이거예요. 젊은 나이에 쇼핑몰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버는 거 멋있죠. 열심히 살고 멋있는데 당신은 지금 당장 이걸 그만두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 눈도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사장님 저는 오늘 포항센터에 와서 아침 강의 한 판 딱 때리고 제주도로 갑니다. 근데 나는 물류도 필요 없고 물건도 필요 없고 홈페이지를 유지할 난 자본도 필요 없고 난 자본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지만 내 산에 수만 명의 회원들 전국 전 세계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면서 나를 대신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업자가 수두룩 빡빽이다. 이거랑 당신 사업이랑 나랑 비교할 수 있느냐. 내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위대한 나의 사업을 나는 약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 어디 감히 일반 쇼핑몰이 위대한 애터미와 견주려고 하느냐 라고 부드럽게 기분 나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꽂힌 건 뭐예요? 돈을 안 드리고도 나의 쇼핑몰을 전 세계의 회원들이 자가 구매를 해서 매출을 올려주고 있다는 거 이 친구는 놀라는 거예요. 모든 답은 어디서 나온다? 현장에서 나온다. 우리가 현장에 끊임없이 있고 지속적으로 있어야 그 안에서 모든 답이 나오는 거지 백날 책상에 앉아가 나 혼자 머리 박고 책상에서 고뇌해봐야
대학이 받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나요. 이게 뭐가 팍팍 안 돌아. 근데 현장에 가 있으면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외치고 있을 때에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외치고 있을 때 역사가 벌어지더라. 그 친구들한테 난 듣고 싶은 얘기가 있었거든. 저는 리크루팅 할때 목표가 있어야 돼요. 리크루팅도. 깊이 있고 저 사람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애터미가 정말 좋은 회사군요. 내지는 알아보겠습니다. 뭐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다행히 세명 중에 한 명은 정말 뭐 아무 관심이 없었고 두 명이 딱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 기가 막힌 회사네요.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팀장님을 앉혀놓고 나중에 미팅할 때 이야기했죠. 사람들에게 리크루팅을 할때 무슨 말을 하느냐. 근데 보통 그 사람들 얘기하죠? 자기도 얘기했다 이거예요. 저도 얘기했어요. 저도 회사 얘기하고, 제품 얘기하고, 마케팅 얘기하고,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차일까요? 나의 비전 차이라는 거예요. 정말 나에 대한 비전이 얼마나 확실하냐에 따라 회사 비전을 갖다 써먹는 거거든요. 회사 비전은요, 끝내줘요. 우리 애터미 나 없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뭐 애터미에서 김민현 로얄마스터 하나 없으셨다고 뭐 회사가 망합니까? 근데 내 비전이 있으면, 내가 깊이 있고, 왜 저희는 뭐예요? 깊이 잃고 이 사람의 애터미 비전을 받아들여서 나와 함께 사업을 해야 내가 더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내 비전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명확한 게 뭘까요? 내가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돈을 벌기까지의 과정이 내 좌에 우에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인 거예요. 그래서 확정 짓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누구라는 가상적인 계보도와 가상적인 멤버는 분명히 있죠. 하지만, 뭐, 작은 직급대는 모르지만, 뭐, 스타, 로얄, 크라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명단이.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생뚱맞게 저 윗불에서 나오고, 생뚱맞게 들어갔던 사람이 위에서 나오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진행할 때, 내가 10억이라는 걸 머릿속에 꿈꾸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많은 문들을 열어놓고 이 사업을 했고, 많은 코드들을 만들려고 해놨다라는 거죠. 내가 터치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미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놨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래서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부터 나의 움직임과 나의 행동과 나의 그림과 나의 모든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그 안에서 내가 외치고, 내가 던지면 그 말을 듣고 있는 스폰서, 그 말을 듣고 있는 파트너, 그 말을 듣고 있는 소비자 내지는 부업자들이 그 에너지를 느껴서 딱 뭉치는 시기가 딱 도전 시기라는 거예요. 그 어느 한큰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궁무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애터미가 그냥 내 주머니에만 들어오려고 하는 애터미를 하고 있는 건지, 모두의 주머니에 돈을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애터미인 건지를 정해놓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큰 틀로 보면 모두의 주머니에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걸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큰 성공자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현장에서 초기 사업 때부터 무슨 준비를 하고 달려 나가느냐에 따라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가 그림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나의 그림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는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을까요? 스폰서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말을 안할 뿐인 거예요. 때로는 내가 조금 다가가서 스폰서 분들에게 냉철한 상담을 할 필요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들을 준비를 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얘기할 거를 주입시키려고 하는 상담이 아니라 내가 들을 준비를 하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들리게 돼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또내 것만 이야기하고 답도 없는 상담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참 많은 부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저희도 참 많은 부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지만, 어쩔 때 보면 저는 가끔, 아, 내가 이러다가 뭐 의사 자격증 딸수 있겠다 싶어요. 뭐 거의 정신적, 심리적 상담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제 정신이 막 오락가락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정신적이라는 거는 개인이 좀 무장해야 될 부분들이 가장 큰것 같고요. 누가 만들어줄 순 없어요. 기왕이면 우리가 상담이라는 거는 좀 진취적이고,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상담이 가장 명확하고 가장 결과가 빨리 나오는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다라는 부분이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업이라는 게 저희도 과거에 어려운 일도 많았었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거는 저희가 애터미 때문에 힘든 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워낙 어렸었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나 큰 것들을 얻어가려다 하다 보니까 대가 지불을 치른 것뿐인 거지 그게 애터미를 만나서 어려운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애터미에 굉장히 많은 분들 중에 저희도 산하에 뭐 꽤나 잘 사시는 분들이 오거든요. 그분들의 애터미도 너무너무 좋아요. 본인들이 너무나 완벽하고 여유로운 삶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애터미도 빨리빨리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너무 큰걸 가져가려고 욕심만 부리다 보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어려움을 닥치는 것뿐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 당장 애터미에서 가장 빠른 효과를 낼수 있는 게 뭔가를 판단하면 되겠죠. 이게 내가 현장 가서 시간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열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은 좀 유두리 있게 좀 융통성 있는, 그 유연성 있는 애터미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직진만 해도 우리가 부딪힐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절대 우리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차해서는 안 돼.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나아가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나아가고 있는 거랑 분명한 건 나의 개인적인 분기 목표를 하면서 나아가는 거고 그러다 속도를 내고 싶을 때는 뭐예요? 팀원 간의 분기 목표 그리고 뭐 도전, 플랜 이런 것들이 가속을 좀 밟을 때가 있는 거예요. 가속을 좀 밟아서 어느 위치 지점까지 갔다면 그때도 손 고르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차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누직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오프라인 때 했던 그런 미팅들, 오프라인 때 했던 우리의 그런 마인드들, 정신 상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재정비를 해서 정말 현장에서 움직였던 애터미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 목표를 세우는 행동을 하는 그런 목표 지향적인 리더가 돼야 되지 않은가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애터미라는 도구를 딱 이거다라고 정의를 지을 수는 없어요. 저희도 지금 배워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정의를 지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애터미 만 9년이 됐습니다. 만 9년간 그래도 흐트러지지 않고 원칙 중심 안에서 국내를 비롯한 해외 파트너분들에게 심지 있게 지속적으로 해나갔던 그런 여러 가지 저희들의 방법들 그리고 회사에서 만들어준 것들을 써먹으면서 그래도 점점점 나아지는 사업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시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막 정체가 되고 머물러 있으면 누구보다 괴로운 건 누구냐면 본인이라는 거예요. 본인만 제일 괴로워.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열심히 하시면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막 세미나 열면 뭐 꾸준히 또 도전해서 지금까지는 지금 가고 안한 사람들은 계속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의 생각, 그 팀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또한 시스템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애터미의 시스템은 어느 하나 버릴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리더분들이 많은 시스템을 만들어 주실 거고 오프라인이 됐던 온라인이 됐던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회사에서도 준비하고 뭐 계속 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도 분명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각자 위치에서 오프라인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현장에 가서 매일매일 현장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달은 해야 된다라고 꼭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만 9년 애터미 그렇게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올인해서 집중을 해보다 보니까 지금 저는 제주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찌어찌 코로나 핑계 겸 여러모로 이제 아이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인천 쪽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주도를 이제 세컨하우스로 마련을 했어요. 아이가 인천 쪽에서 있다가 제가 조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이에 대한 욕심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조금 더 자연과 함께 조금 더 자유스럽게 정해진 틀에서 닭장에 있는 닭들처럼 자라나는 아이 말고 토종닭 정말 그 들판에서 날뛰는 그런 닭을 만들고 싶더라 그런 동물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거처를 마련하게 됐고 지금 뭐 크진 않지만 아담하고 예쁜 집 하나 마련해서 세컨하우스를 만들어서 아이가 방학해서 지금 나름 굉장히 즐기고 있어요. 즐기고 있고 부모님들도 또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즐겁게
지내다가 어찌 보면 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아마 분명히 원하는 삶이 있을 거고, 원하는 인생 시나리오가 있으실 건데, 저는 인생 시나리오 1막은 끝났어요. 처음에 그려놨던 건다 끝났고, 지금 이제 2막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2막에서는 이제 휘황찬란합니다. 이제 벌써 이제 임페리얼 갔기 때문에, 임페리얼이 되면 저는 선언했어요. 저는 절대 기부는 하지 않을 거고, 나는 아직 너무 젊고, 양가 부모님이 너무 건강하시고, 젊기 때문에 쓸 돈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림들, 이제 크라운 마스터 가면, 제주도에다가 더 완벽한 집을 하나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우리 그 파트너분들 워크숍 장소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형제네 분들도 상관없지만, 좀 거주도 하고, 뭐, 지낼 수 있는 그런 뭔가 이렇게 그림을 막 그려주고 싶은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되게 멋진 생각 아닌가요? 저만의 생각이고 저만의 꿈이지만, 어쨌건 꿈이 많을수록 우리의 그, 이 시너지와 에너지는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꼭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애터미의 현실은 참혹하고 어렵고 고뇌스럽고 고독할 수 있으나, 애터미의 미래는 창대하고 위대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미래다. 고로 그 미래가 곧 우리의 현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미래를 멋지게 멋지게 그리셔서 먼 훗날도 아닙니다. 길어봐야 2년, 3년 안에 모두가 아마 멋진 곳에서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애터미인 분들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화이팅 하세요.